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벽 6시쯤에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텃밭에는 20가지의 그 먹거리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쳐서 그것을 우리 가족이 먹는 먹거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무엇이 재배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것은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이 감자도 지금 이 꽃이 분홍색 꽃이 폈죠. 이 감자 색깔도 분홍색 감자입니다. 예, 몸에 좋다고 그래서 분홍색 감자와 백색 감자를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하지가 지나면은 캘 겁니다. 6월 한 25일경에 캐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텃밭에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마늘입니다. 마늘인데요. 마늘도 이제 이렇게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엊그저께 가락시장에 가보니까 마늘 한 접에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12접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5-60만원 정도 되지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농촌에서는 사서 먹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마늘을 재배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파인데요. 양파도 굉장히 많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심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아직 줄기가 완전히 뻗질 않았습니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구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꿀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이 꿀고구마와 밤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가 굉장히 그 좋죠, 몸에.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심어서 1년 내 보관해서 두고 먹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꼭 제가 매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콩인데요. 땅콩도 이렇게 제가 두 이랑을 심었는데 이 정도만 심으면은 충분히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도 굉장히 겨울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볶아서 먹으면 맛있죠. 땅콩도 굉장히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재배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토란입니다. 요건 토란인데 토란은 그 땅속의 계란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영양가도 많고 몸에 좋은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토란도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심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겨울철에 국을 끓여 먹든지 또 토란 대도 이렇게
말렸다가 육개장 같은 걸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이 토란도 꼭 한번 심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제가 금년엔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찰옥수수, 백색 찰옥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흑색 찰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흑색 찰옥수수고요. 요것은 그 백색 찰옥수수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여름철에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박인데요. 호박은 이렇게 밭가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심어 놓으면 많이 이렇게 열기 때문에 좋습니다. 호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큰 호박이 있고 또 단 호박, 또 마디 호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단 호박과 또 이게 가을철 되면은 노란 그 익은 그 호박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심어봤습니다. 요건 이제 단 호박입니다. 예, 이번에는 오이입니다. 오이인데 오이가 벌써 이렇게 이제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이가 이제 내일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이는 굉장히 빨리 큽니다. 오이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오이도 이렇게 직접 심어서 따서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일입니다. 케일인데 케일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케일을 이렇게 심어서 직접 먹고 있습니다. 네, 케일이 굉장히 맛도 좋고 이렇게 농약을 안 뿌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흑토마토도 있고 또 방울토마토, 또 이렇게 큰 대형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흑토마토와 또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지인데요. 가지도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이고 또 건강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직접 심어서 따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열 포기 심었습니다. 열 포기 정도만 심으면 1년 내 사 먹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추밭인데요. 고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양고추가 있고요. 또 요 오이고추, 또 일반고추, 당족고추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족고추는 이제 당뇨에 좋다는 고추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 그 모종이 하나에 2,000원 정도가 갑니다. 굉장히 비싼 고추죠. 그래서 몇 주 저도 심었습니다. 요거는 그 가지고추라는 건데 이 꽃이 가지색이네요. 보라색이라는
자라는 고추입니다. 원래 고추의 그 꽃이 흰색인데 그거는 색깔이 다르죠. 여러 가지를 심어서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쑥갓인데요. 쑥갓은 이 여름철에 쌈을 먹을 때 고기를 이렇게 먹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채소죠. 쑥갓도 이렇게 심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심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인데요. 대파도 이렇게 직접 심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엊그제 새로 이렇게 대파를 심었습니다.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도 이렇게 직접 심어서 사서 드시지 않고 자급자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파가 금년에 굉장히 비쌌죠. 비쌌는데 이렇게 심어서 드시면 비싼 것을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는 이제 2년 그 있다가 캘 수가 있습니다. 요건 슈퍼 도라지라고 해서 제가 씨를 어렵게 구해서 금년에 좀 심어봤습니다. 도라지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심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추인데요. 부추인데 부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부추라고 해서 무침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부추입니다. 모양이 다르죠. 요건 일반 부추가 되겠습니다. 부추가 굉장히 그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많이 드시면 이 피를 생성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추인데요. 상추는 꼭 필요한 그 채소죠. 상추가 제일 많이 먹는 채소인데 이 상추는 좋은 것이 이 벌레가 먹지를 못합니다. 특이하게 다른 것은 다 벌레가 있는데 이 상추는 벌레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추도 이렇게 심어서 채취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상추가 있는데 빨간 상추는 독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저는 빨간 상추는 심지 않고 이 청상추만 심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배추인데요. 배추인데 이 쌈배추입니다. 쌈. 쌈을 싸서 먹을 때 먹는 배추인데 이렇게 심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에 일찍 파종을 해놓으면 이렇게 여름에 쌈배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심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것은 그 자소엽이라고도 하고 차족이라고도 하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자색이죠. 옆면이 그 자색이라고 해서 자소엽이라고도 하고 차족이 또는 차즉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이게 쌈을 싸서 먹을 때도 좋고요. 차로 끓여 먹어도 좋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심어서 드셔보길 권해드립니다.